와이프가 들으면 큰일 난다. 그럼 감독님 좀 이렇게 누가 선수가 보네드프레이나 하거나 그러면은 네. 또 행동을 하시는 게 있어요. 아 뭐예요, 뭐예요? 좀 이렇게 어린 애들, 애들이고 네. 좀 친한, 좀 약간 좀 만만한 애들 있잖아요. 네. 야 일로 와봐 이러고 딱 오거든 그럼. 예. 에라 이게. 근데 이거는 이거 스타일은 삼성이잖아요. 일단 저는 가이셨잖아요. 대박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객관적으로 무식중에 축구를 많이 오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친한 선수들은요 네. 이제 감독이 다 아니까 네. 딱 이러잖아요. 네. 그럼 그걸 딱 받아요. 피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재밌다. 이것은 네, 정말 재밌네요. 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완전 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감독님께서 이렇게 선수들의 잘못된 행동 중에 네, 예. 정말 크게 못 참으시는 건 뭐가 있나요, 우리 감독님이? 감독님 이제 주로 네. 이제 그 특히 뭐 약속을 하고 이렇게 좀 늦게 시간 약속을 안 지켰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사하고 그러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전에 보통 나오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침 산책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한 시간 전에 항상 나와 계세요. 아, 선수들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딱 보고, 아, 감독님 한 시간 전에 나올까? 저도 한 시간 전에 딱 나온 거죠. 네. 예. 아, 준혁이 저렇게 착실하구나. 먼저 나온 선수가 정해져 있어. 항상 늦는 선수 항상 늦고. 그러죠. 아, 그러면 아프다거나 부상을 당하셔도 전혀 안 봐주셨었나요? 그런 거는 별로 안 봐주셨어요.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 한은 그냥 뭐 무조건 출전하고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신인 네. 때 네. 도루를 했는데 네. 상대방 스파이크에 제 엄지발가락이 한 15cm 가량 찢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꿰매고 네. 서울 경기를 와야 되는데 감독님이 먼저 저를 보냈어요. 월요일 날 어디 어디 병원 가면 거기 레이저를 쏴줄 거다. 그 꿰맨 자국 네. 그러면 덜 터지니까 그걸 꿰매고 앞다리 엄지발가락 칼로 이렇게 빵꾸 내고 시합했어요 저는. 그 정도로 신발을 빵꾸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 부러지면 무조건 한다는 그 시기니까 저 역시도 안 부러지면 무조건 한다. 그 선수가 필요해서 그런 거지. 아, 더 부상이 커질 수 있잖아요. 아니,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보면 알아요. 뛰면 또 빨리 나요.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또 안 돼. 거의 뭐 네. 의사 선생님 그런 거 30년 전 우리 그 아마추어는 네. 주치의 없었어요. 내가 빼 부러지면 딱 맞춰가지고 붙이고 감독이 그거 다 했어요. 그럼 어깨 빠지고 뭐 이런 것도 다 맞. 탁 저 다 지금 맞춰버리고 그렇죠. 자 빨리 또 나가. 선수는 감독님인지 의사 선생님인지 그 정도로 이제 감독님이 네. 경험의 의사잖아요. 잘하시는구나. 거의 감독 겸 주치의네요. 예전에 네. 정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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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트레이너가. 그럼 지금도 주치의가 그 감독님한테 물어볼 수 있겠네요. 내가 주치의한테 전화하지. 며칠을 딱 진단서 끊어주라고. 3일? 그럼 3일 끊어주라고 딱 하면 나요? 네. 안 나와도 나은 거죠. 정해주신 거니까. 정해주신 거니까. 옛날에 한인원에 거기서 고등학생, 대학생들 다 다치면 나한테 쫓아와. 저 때니까 탁 끼는 거 내가 딱딱 맞추고. 어제 따로 배우신 건 아니고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처음에는 네. 내가 이거 삐잖아요. 네. 그럼 내가 깨가 붙여가지고 해요, 시합. 아, 예전 야구선수는 정말 몸 맞춰서. 그럼요, 우리 아마추어는. 몸이 진짜. 네. 이 술자리나 이렇게 뒤에서 감독님 뒷담화하거나 이런 거 들으신 적은 있어요? 솔직히 뭐 네. 대놓고 어떻게 감독님 이래요 솔직히. 아니, 네. 우리 감독님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뭐라죠. 네, 이런 것 좀 한 번은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삼성에 있었는데 네. 제가 내가 있는데 네. 후배들이 감독님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를 네, 막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되게 후배들 한번 혼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 네. 이제 그 주 타켓이 누구였냐면은 이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승엽 선수였어요. 어머니 이승엽 선수가 왜 감독님을? 네. 이제 승엽이가 또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말을 또 그냥 딱딱 뱉으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기분이 이제 좀 상하는 거죠. 아 처음 예. 겪어보니까. 예.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승엽을 되게 내가 혼낸 적이 승엽이가 있어요. 승엽이가 좀 여려요. 예. 감독님 얘기하는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제 제가 중간에서 많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런 사실 알고 계셨어요? 나 모르지, 알겠지, 모르지. 아니,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 뭐, 이승엽 선수가요. 예. 승엽이한테 내가 뭐 얘기한 일이 없는데, 승엽이한테. 진짜. 예. 전지훈련 가서 이야기지. 전지훈련 갔었지. 전지훈련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네, 네. 귤을 손으로 까먹어야 되잖아. 귤이요, 귤. 예, 예. 오렌지. 오렌지. 예, 예. 그걸 칼로 자르다가 손을 베어가지고 며칠간 운동을 못해서 내가 직접 얘기 안 했는데 코치도 보고 야, 저 몇 억짜리지 돈값도 못하냐. 야, 어떻게 그걸. 이승엽 선수가요. 아깝지 않냐. 전지훈련 와가지고 자기 몸 관리를 왜 그래 하냐. 그래서 오늘부터는 칼 옆에 운동장 갖다 놓지 마라. 손으로 까먹어라. 그 이야기 아마 스스로 했던 말이지. 아, 근데 그건 프로 선수로서는 정말 그렇죠.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몇 억짜리인데 그걸 귤 까먹다 손 잘라가지고 어이없이 그냥. 근데 또 삼성은 이게 신사서 그런지 걔들은 손으로 까먹던데. 애들은 손으로 까먹는데 삼성은 약간 좀 수도권 이미지가 있어요. 수도권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삼성은 좀 신사적이고 예. 우리는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손으로. 내 부자형은 손으로 안 가면 칼은 좀 늦잖아요. 솔직히 이제 뭐 감독님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직선적으로. 예,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은 액면그도 받으려면은 그 선수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뭐 그렇게 사실은 뭐 인기가 많은 감독님 아니시죠? 많은 감독님 그 정말 살갑게 대해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나요, 선수들한테? 사실 거의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애정을 못 느끼죠, 선수들 자체가. 아, 무슨 말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애정을 느끼고 이러는데 네. 감독님은 거의 한 번쯤은 잘한 선수에게는 한 번쯤 이렇게 어깨 한번 쳐주시고 이렇게 도닥거려 주실. 내가 저 화장실에 우연히 만나면 화장실에서 예. 네. 그건 칭찬해. 아무도 없으니까 몰래 잘했다고 예. 칭찬해. 아, 그런 적이 그럴 때도 있나요? 그런 적은 있죠. 옆에서 같이 와주면서 야. 제가 봤을 때도 감독님 주무대는 떡아웃이 아니라 화장실이에요. 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감독님한테 뭐 MVP도 두 번 받고 네. 우승도 세 번 했는데 잘했단 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말로는 치고 역전 말로는 치고 호수까지 봐고 이겼는데도 아, 네네네. 엉덩이 한번 네. 두드리지 한 번 없어요. 그냥 네. 감독님 딱 이래 쓰고 그냥 가시고 막. 야, 네가 나보다 야구를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냐. 나보다 야구를 더 잘했다고. 네. 제가 더 창피해 제가. 네. 그래도 감독님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가장 어른인데요 그 팀에. 그쵸, 그럼 네. 칭찬 듣는 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감독님. 예. 선수나 나나 똑같은 프로 아니야. 네. 예? 잘하면 자기 연봉 올라가는데 네. 응? 칭찬이 그 뭐 필요해요? 프로는 돈으로 말하잖아. 돈. 아. 예. 프로는 돈이다. 네. 어. 아, 프로는 돈이다. 돈이다. 칭찬 그 100만 원 해봐 돈이 나와. 아. 칭찬해주면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안다고. 아. 그치 이게 숨은 내용이 있어요. 아니, 예. 어, 그래서 칭찬도 아끼신 거고.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이 정도? 저는 이제 네. 감독님께서 만약에 이제 감독님 그만두시고 네. 이렇게 주위에서 흘러다니는 뭐 투수는 손동열이고 타자는 이승엽인데 야구는 이종범이라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정말 와다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극찬인데요, 정말. 그래서 저한테 이런 애착심이 있었구나. 감독님 말씀을 안 하셔도 일본 갈 때 감독님이 내가 봤을 때 말씀을 안 하시지만 좀 서운했을 거예요. 네. 정말로. 네. 그때 저도 한국에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해태라는 기업이 네.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니까 네네. 한참 또 헐 나이인데 일본 가가지고 정말 조금 서운했을 텐데 그런 얘기 듣고 감독님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감독님? 종범이는 삼박자가 다 갖춰 있잖아요. 아 공수주. 아 네. 네. 다른 선수 그런 선수들은 없잖아요. 그런 우리 저 이종범 선수가 일본 갔을 때 좀 서운하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정말 이종범 선수 일본 갔을 때? 굉장히 저 성 감독은 사실은 그 잘해야 내가 2년을 받거든 성 감독은. 네네. 해태 있었으면 아마 2년 있으면 엎었었을 거야. 아 네. 근데 정범이 한참. 그렇죠 그렇죠. 한 10년 써먹을 선수가 가니까 아주 그때는 좀 많이 서운. 아쉬웠지. 네. 뭐 얘기해 보셨어요? 가지 말라거나 뭐 그렇게. 어, 나 무슨 내 마음대로 되나? 부담 방침인데. 그래요. 아.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즈의 이종범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즈의 이종범이
1번 진출 이후 첫 홈런을 쳐냈습니다. 이 정도면